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 다 아빠. 프리마켓은 일단 이렇게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창작한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이 프리마켓이죠. 생활에 도움이 좀 되는가요? 그럼요. 많은 활력소가 되죠. 한번 나올 때마다 용기를 얻고 가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 가능하신데요. 손수 만드신 직접 이제 만드신 창작품만 가능하고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10주년이고 해서 사실 조금 신경 썼어요. 하나도 못 팔 때도 사실 많아요. 많이 안 팔려도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면 재밌죠.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직접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홍대 프리마켓이라는 게. 반응이요? 싸늘하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좀 낯설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아요. 아, 일단 아직 안 알려줬고, 원래 처음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낯설어 할 거란 생각은 했어요. 뭐든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보기 이전에 막 낯서니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던 물건들이 새롭게 변신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조인트 작업이라 옆에 있는 분과에 제가 저 원래 운동을 하는 건데 네, 같이 앉아있다가 어떻게 작업을 하게 돼서. 그러네, 운동화와? 제가 프린트한 티에. 네. 점점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서 되게 보기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오기 힘든 작업들이 이런 장을 만들어줘서 저희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고 싶은 작가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자체는 되게 고마운 일이죠. 뭔가 창작한 거는 뭐 장르 불문인데 일단은 음악과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실제 생활에서 쓰임새가 뚜렷하고 또 그 생활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또 이제 멀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우리 생활 자체를 좀 바꾸는 힘이 되는 좀 그런 공간,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프리마켓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든 거 작품도 전시도 하는 겸 이런 거 예쁘다고 사가 주시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년차. 저는 마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디에 소속돼서 그림을 그려오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프리로 제가 그리고 싶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놀이터는 홍대 놀이터 프리마켓은 한번 나와봤는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나와서 막상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고 옆에는 공연하시는 분들이 또 음악 소리가 들려고 제가 또 저런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작가님들이랑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리마켓은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프리마켓 때문에 홍대 분위기가 확실히 좀 생동감 있고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젊은 분위기가 뭔가 항상 볼거리가 있고 문화의 느낌이 찬다는 것 자체가 프리마켓은 많이 귀여운 것 같아요. 프리마켓 7년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오래도록 홍대의 명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합니다.